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 조금 순한 맛일 수 있겠는데? 왜냐면은 대부분의, 아주 가장 강력한 이 메시지는 설교로 여러분들과 좀 충분히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5장 전체를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다루지 않은 5장의 일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 어찌 보면 이 바울의 문학적 기법 그것을 조금 더잘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플렉스, 우리 플렉스 타임 여섯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이 강의안에 보시면은 제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라고 돼 있는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파트 1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처음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1절을 먼저 한번, 1절이 사실 핵심 구절인데요. 1절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랬습니다. 해방시켜 주셔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실제로 4장 1절에서 드러나는 그런 메타포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속량했다고 그랬죠. 속량.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값을 주고, 값을 주고 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갇힌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기서 이제 멍에가 뭔가 한국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멍에를 가리킵니다. 꼭 모양은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여기 보시면 송아지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있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송아지에다가 뭔가 이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이 멍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잘하면, 여러분이 이제 잘하면, 이 멍에가 좀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 멍에라는 게 뭘까? 네. 이 멍에라는 게 뭘까? 이 애자를 잘못 썼네요. 멍에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는 이렇게 소들이 메고 있는 이 멍에를 보여주지만, 첫 번째로 가장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다시 율법의 의무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로서 대표되는 이 모든 율법 지킴의 의무 속으로 너희가 다시 뛰어들래? 진짜 그걸 다시 할래? 그렇게 되면은 네. 본의 아니게 언어 유희가 되는데 할래를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마치 이 멍에를 메는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아주 넓은 맥락 속에서 보자면 이게 단순히 율법의 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종살이의 멍에를 메는 것, 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옛 질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옛 시대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하위 항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로는 세상의 초등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비유하긴 했지만 이 초등 학문 자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점성술이나 점치는 것이나 어떤 그 미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너희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니네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과도 동일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비유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종살이의 멍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방종에 자신의 육체를 맡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율법의 멍에서부터 해방되라, 율법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라라고 하니까 바로 반대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그럼 마음대로 살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적용할 수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논리 자체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서문에 이 첫 인사 부분의 1장 4절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제너레이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대속이라는 단어 자체도 대신 속하다, 대신 뭐 치르다,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대속하다란 말도 사실상 이 속량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했나? 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시대로부터, 이 옛 시대의 질서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하려고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또 물론 맞지만 이것은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한 얘기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래하실 그 새 세상의 원리가 아닌 옛 세상의 원리로서 작동하는 이 세상, 그걸 보고 바울은 악한 세대, 악한 시대, 이 악한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건져내려고 했던 것은 이 율법 지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그 우리를 옭아매는 새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놨죠. 이 바울이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5장 2절에서 6절까지를 표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는 룰로 게임을 하겠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 그렇죠? 근데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죠. 보면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게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위에서 3절에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이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지킬 것 같으면 모든 구절을 항상 지켜야 한다.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한다. 너네가 할례로 시작했으면 율법 전체까지 그것이 다 뻗쳐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자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렇죠. 나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로 자격을 삼고자 하는 사람은 내 행위로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여기서 더 가면 조금 복잡해지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율법주의적 삶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로 여기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4장 4절 말씀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거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심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전에 제가 3장 10절을 읽었는데 3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역시도 어디에 속했냐? 여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또한 동일한 율법의 요구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대신해서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따라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른 거죠. 율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 이렇다기보다도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소망,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요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좀 어려워 보이는 구절을 해석해주는 구절로서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것이 뭐냐면은 이 소망에 대한 꿈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의 보내신 성령이 부음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 행위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실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것을 나의 어떤 행위로서 채워내려고 했던 게 과거의 삶이었다고요.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이었고 옛시대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냥 주신 소망이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야 그럼 너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율법도 없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안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사랑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여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아한 거죠. 아니 그게 뭐예요? 믿음이 일하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뭔가 율법의 의무를 이행한다. 내가 뭔가 율법을 시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일하기 시작한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슨 유체이탈 같은 화법. 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 이 화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논증합니다. 논증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쩌면 이 멍에가 촥 풀어진과 동시에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의 마음 속에 갑자기 나의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이 밭을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갖다가 딱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소가 이 멍에에 매여서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의 마음에 제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안성진처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샤이닝 처치 와가지고 이 소가 내가 하려고 했던 짐을 옮기고 내가 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일을 소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게 뭐냐면은 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가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내 영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얘가 신비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비유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연인 상태에서 율법에 매여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것으로써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진리를 흔드는 사람은 잘려나갈 것이다. 자, 무슨 의미인지는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럼 깨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합니다. 너희를 다시 이 종의 멍에를 메게 만드는 것이다. 응? 너희가 지금 그들이 지금 따라 하려는 거는 너희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를 컨트롤하기 원하는 거다. 그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응?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 거다.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요?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요? 절기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거 진리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도 이랬다면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이 진리로부터 오히려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 경각심 속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샤이닝 처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이 당연히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옳은 말을 전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과 부합한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꿰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꿰미.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풉니다. 그것이 아주 일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전체를 망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요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식빵 만들기를 찾아봤어요. 레시피를. 전체 반죽이 2%면 된대요. 2%. 축축. 여기에 2%. 요만큼만 있으면은, 반죽이 요만큼만 있으면은, 요 식빵이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생긴대. 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 전체를 망치지 않게 하라.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 이 쇼트닝, 이 부풀게 하는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어떤 또 다른 제3의 진리가 제3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할례를 따르는 것.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릴 거야. 원래 네가 굽고자 하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을 교란시킨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 이 심판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볍게 경책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건데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화난다고 막 이런 말을 불쑥불쑥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앞쪽에서도 찾아봤지만요. 바울이 이 지금 이것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 번도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라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이런 표현을 쓰고요. 뭐
형제들이요. 뭐 이런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판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앞쪽에서 이걸 따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도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실질로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진짜 심각한 단어를 이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인용을 하나 했죠.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이게 조금 그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이 말씀의 맥락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래 너희가 나를 지금 욕하고 있어? 오케이 나 욕해도 좋아.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 근데 너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역시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모독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그 안에서 자유함, 구원의 소망, 의의 소망,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느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그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믿음에서 떠난 자, 그냥 갈등이 있는 자, 뭐 죄를 짓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이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절하면서 끝까지 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때 그는 실질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죄에 매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야 성령 받으라 했는데 오늘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바울이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한번 역추산해보자고요. 바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십자가의 거리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 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십자가의 거리끼는 것. 이 불편한 것이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이루는 것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혹은 자기의 어떤 삶의 원리로 옛 시대의 질서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완전히 경도되어 있던 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이게 박해의 원인이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 그들에게 적절히 맞춰졌던 것, 이 율법의 원리를 자기가 얘기했다면 자기는 박해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바울에게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요.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하는 율법에 의해서 거짓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도 여기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실 원래 이런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이유도 동일해요.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격분해요. 어떻게 저딴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돌로 쳐서 신속모독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보고 환영하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랬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인했다라면, 이런 그 일을 이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밑에 제가 잘 적어놨네요. 이때 이전 이 로마 시대의 박해 이전까지 기독교인에 대한 주된 박해는 유대인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가 특히나 이제 이게 그 갈라디아서 기록된 연대가 대충 한 40년대에서 한 50년대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의한 박해가 본격화되기는 전까지였고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반대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시대였죠. 근데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뭐 달라지겠습니까? 동일하게 요구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너희 십자가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제가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조선 시대에도 너희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조선에만 그랬냐?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일본에서도 1800년대에 이건 이제 천주교 이야기인데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실화 바탕된 소설. 그 일본의 순교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용인되는 거예요. 용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걸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할례라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표현 자체가 잘라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의역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례를 좋아하면 야, 한 번 더 잘라. 이렇게 돼 있어요. ASV에 보면은 그 beyond circumci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보다 더 나아가라. 더 잘라라. 할례 받은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그 헬라어 단어에도 거세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할례를 한 번 더 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잘라내다, 거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빡침의 정도가 그게 다랬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례를 좋아하면 너 그냥 그 위에까지 다 잘라버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격한 언어를 쓸 정도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파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로.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예요. 파트 3가 이제 마지막인데 갈라디아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막 이루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진짜로 목적하는 바가 어딜까? 목적지. 목적지가 어딜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모습 그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가 에덴 동산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상승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의 어떤 현상 유지를 하시겠다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상승된 형태로 굉장히 이제 이루어내시겠다 하는 건데 어쨌건 간에 그 비전 자체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뭐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 세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율법을 주셨을 때도 이것이 제대로 실현됐을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예요? 원래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이 라인에 들어가게 하는 그 어떤 그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온 사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실현되었을 때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의로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올바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역행하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생긴 게 뭐라고 그랬죠?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심으로써 이 세상에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엎어버리시는 이미지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 거예요. 나눴던 위아래 궁창 위 널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게 되고 땅이 흩어졌던 것이 땅을 드러내셨던 것이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 역창조의 이미지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자고요. 그래서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곧 음행과 더러운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 좀 다툼 시기 분내 뭐 분쟁 분열 파랑 질투 술취함 홍청망치 먹고 마신 노름과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사실상 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율법에 대해서 어긴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대꾸를 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대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의 행실, 육체의 행실들입니다. 이게 행실이 이제 행위가 복수로 돼 있어요. 육체는 단수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 논의는 있어요. 성령의 열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성령도 당연히 단수고 열매도 단수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묶으면 이것도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요거를 통해서 요까지만 떼버리고 요거를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행실들 곧이니까 육체의 행실들이 여기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여러 가지 막 포함시킨 걸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단수고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이 단수로서 이걸 따라 살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실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봤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분께서는 아무튼 이걸 그냥 복수로 보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를 한번 보자고.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이 다양한 악행으로 그것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무수한 악행들로 너희 삶이 채워질 거야. 응? 육체를 따라가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야.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럼 우리 보고 또 마음대로 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그랬냐. 어?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따라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18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요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 송아지 마음속에 품어졌던 저의 영.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그 비전을 함께 품으며 살아가야 했던 그 원래의 인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것의 노예 생활하는 수준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하는 그러한 원칙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본래의 의미, 진정으로 가야 하는 것,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이거는 마치 제가 이거 오늘 샤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연주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연주는 무슨 연주일까요? 우리 음악학원만 지나가면 들리는 소리가 있죠.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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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를 따라 치는 거죠. 근데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아무도 연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막 조성진 같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마음이 막 그거 우리 음악학원 지나갈 때 수도 없이 들었던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보에 매여 있겠습니까? 이것을 쳤다 안 쳤다에 매여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완벽하게 연주하지만 미스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주가 망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연주의 전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연주가 진정으로 보여줘야 했었던 그 어느 지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미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제가 미술은 전혀 모릅니다. 대생을 한다고 칩시다. 앞에 소묘를 한다고 칩시다. 그냥 그거를 따라 그리는 것하고 진짜 그 예술론이 발휘돼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피카소가 어릴 때 스케치했던 것들 보니까 엄청 잘 그렸더만요. 근데 피카소는 그것을 자기의 작품으로 내어놓지 않고
그것을 초등교사 삼아서 자기 작품은 와, 막 이런 걸 그려버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딱 듣고서 아, 이 아홉 개만 이제 잘하면 되는 거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아홉 개와 이와 같은 것들로 표현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 마음이 이게 된 거죠.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 질문 두 개는 제가 조금 뒤로 넘길게요. 이거 빨리 해버리고 하는 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겉모양은 똑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린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아홉 가지의 표현들에 대해서 설교한 바울이 맺는 맺음말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삶을 얻었다, 이 메타포도 사실 갈라디아서 안에서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느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12절 말씀에 반대 얘기를 하죠.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는 것에 대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살겠다고? 그럼 네가 그걸 100% 지키는 것으로 살아야 될 거야. 근데 진짜 사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믿음의 원리로서 믿음으로서 사는 거야. 야, 그래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는 이제 이 말씀과 믿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대비를 시켜놨어요. 이미 3장에서 그러고서 이제 5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무엇이 연결되냐? 성령과 믿음이 연결되죠. 산다라는 것으로.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삶을 얻었고 그것으로서 살아간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위에 말씀이랑. 다시, 이거 중요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12절에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원리로 사는 사람은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25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요거랑 대비된. 그리고 12절 말씀에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산다. 요거는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25절 말씀에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밑에서 3단 논법으로 도식화한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죠? 이게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이고 25절 말씀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 그죠? 그러므로 의인은 성령을 따라 산다. 요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조금 어렵지만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마치 이 레슬링 하듯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 어차피 이 성령의 열매 파트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은 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한 거는 설교로서는 이걸 못 풀어내요.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하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읽어가면서 로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어쩌면 완전히 다른 성경, 내가 이때까지 봤던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읽혀지는데, 밑에 로마서 제가 1장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써놨어요. 요거를 제가 앞쪽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제가 1분만 좀 읽어볼게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이 8장에 완전히 압축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계속 로마서를 인용하는 게 이 로마서는 비교적 후기에 쓰여졌거든요. 그 바울의 사역 후기에. 근데 그렇죠. 뭐 비교적 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주 초기에 쓰여졌던 갈라디아서 이게 막 펼쳐지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게 하려 하시면 그것과 일맥상통하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예전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봤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이 처음 꿈꿨던 것, 율법이 처음 꿈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의로움이 지배하시는 그 비전,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게서는 이 율법 아래에서 매여서가 아니라 그 새 마음, 새 영으로서 행하는 그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계명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 율법 앞에 실제로 복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이 지지난주 설교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셨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죽이죠 진짜. 엄청 쌈박합니다 이 말씀이. 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튼 뭐 요거는 이제 부록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 주는 아주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일단 끝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받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네요. 여기다 제가 적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혹시 좋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주셔도 좋고요.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뭐 좀 뻘쭘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육체는 악한 것일까? 준호님? 한번 제가 먼저 물어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아주 편하게 여쭐 분이 준호님밖에 없네요.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육체는 원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악한 존재. 아,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있으실까요? 그 혹시 그럼 준호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육신이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 때문에 타락한 육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자해를 한다거나 우리 몸을 묶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건의 트레이닝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몸을 굉장히 혹사를 한번 시켜보는 쪽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그러면 육체가 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얘기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율법은 하나의 원리라고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따라 그건 그것에 따라 살려고 바둥치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 의와 행위 때문에 그걸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주시는 마음대로 힘써 제가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그 자유함 속에서 그 율법의 그 가이드라인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함을 분별하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이해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떤 언어적으로도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한 번에 이해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육체는 악한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드린 것은요, 우리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 속에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 1세기의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가 바로 이제 몸에다가 굉장히 이 가혹한 과학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그 영적인 특별한 이 지식에 도달하려고 했던 이 영을 죽임으로써 육을 죽임으로써 영을 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를 했던 거죠. 자, 그런 잘못된 이해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내버려두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반대를 하는 것이죠. 바울도 제가 위에서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라는 이 표현이
율법주의와 방종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준호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육체라는 것은 옛 시대의 원리입니다. 옛 시대의 원리. 옛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은님 요거를 제가 네 그렇게까지만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육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몸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면서요 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은 우리 아주 본성적인 죄를 따르는 육신 그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 이제 본성 악한 세대의 원리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킬 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요. 또 반대의 표현도 있잖아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런 것 표현도 하죠. 우리가 몸과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도다 기다리는 도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몸이 악하다 육체가 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으로서 이 매여있는 어떤 이 죄악된 본성이나 이런 걸 가르칠 때 이제 육신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교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들을 잘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은님 혹시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아 뭔가 찾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사실 저도 이제 내용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책에서 그 이제 육체와 몸에 대해서 되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구분하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한 그 육체라고 했을 때 의미는 지금 우리 안에서 공통된 이해는 분명히 살덩어리 육체를 말한 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진님께서 이미 뭐 더할 나위 없이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다들 그렇게 이 살덩어리 육체로 이해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조금 너무 많아요. 얘기할 게 여기서는. 네. 그냥 바울이 육체와 몸, 살 이걸 되게 다 여러 단어로 쓰고 있고 문맥상에서 그걸 다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고 네. 하면 좀 복잡합니다. 이건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 육체라는 표현을 계속 썼기 때문에 이제 이 몸 자체가 나쁜 것일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지 진짜 거룩한 우리의 영의 발달, 어떤 영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제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라고 이 구절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주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자유를 따라서 우리 속에 새롭게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또 주시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민성님 혹시 요거 들으시면서 좀 느낌이 오나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는 성경지문이랑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생각이 되었어요. 처음 보고 보통 목사님들이 제가 고민 상담을 하면은 보통 하시는 말씀이 대부보다 정복하면은 이렇게 보통보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근데 저는 순간순간이 이게 부활하고
제 나름대로는 부활하고 성공하고 이어지고 이게 제가 어릴 때 교회가 가르침을 그리고 집에서 좀 우수적인 집에서 좀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활과 성숙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었었는데 목사님이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직 제 언어로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런 조금 새로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자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만한 분이 또 있을까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구분을 성경은 확실히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분될까라고 했을 때 그 지침은 성경이 충분히 사실 또 보여주고 있다고도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아홉 가지의 맛이 나는 신비한 열매뿐만 아니라 그 악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들, 그 대비되는 것들도 그렇고 성령과 육이 서로 대비되는 구조도 그렇고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직하게만 반응한다면 저는 구분이 된다. 네. 혹시 조금 더 여기서 다른 또 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걸 이제 질문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걸 듣고서 구분한다라는 게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질에 겁먹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원님, 우리도 처음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랬잖아요. 이것도 율법주의인 것 같고 저것도 율법주의인 것 같고 막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다 율법주의인 것 같고 안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만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는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좀 잘 구분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시고서 그리고 이 바이블 플렉스 기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자 그렇게 하셨었나 그런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나마 지금 말씀하시기가 편한 준호님 한 말씀 해보실래요? 지금 스킵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뭘 안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게. 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뭐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노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바울처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가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막 바울이 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겪겠노라 뭐 이런 표현도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뭘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방금 하면서 좀 생각난 건데 아까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딱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나는 함부로 살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좀 벗어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서 조금 내 육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었을지언정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 자리까지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점에는 부정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 잘 달려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 속에서 좀 더 키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샤이닝 처치의 이 건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이제 서로 좀 잘 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질문만 한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소망 혹은 바람 혹은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막연한 꿈?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생긴 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 지난주 설교와 오늘 플렉스 타임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좀 꿈꾸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뭐 꿈꾼다라는 것도 너무 모르겠어요. 꿈꾼다라고 말고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좋은 느낌을 나누면 저 이제 사실 5장 25절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이 5장 25절 자체가 그 자체로 너무 이제 좀 우리 삶을 세팅해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또 제가 만난 또 여러 다른 사람분들도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데 그 답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또 분투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잠시 그냥 접어두고 마음에 그냥 묵혀두고 사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국에는 그 삶을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돼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을 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25절에 딱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딱 요렇게 삽시다 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사실 이게 전혀 이제는 하늘에 떠 있는 얘기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25절쯤 오면 너무 구체적인 거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진짜 이건 다 떠먹여준 거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딱 두 갈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대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진짜 핑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그 반대로 사느냐 그 정도로 25절이 확실히 느껴지고 좀 제 삶을 세팅해 준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네요. 그런 차원에서 좀 위로가 됩니다.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 내 삶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확실히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내 삶이 꿈꾼다라는 표현을 여기 좀 넣어보면 이 25절이 좀 내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잘 사는 삶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이제 바이블 플렉스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이 구절이 더 구체화되겠는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또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성은님과 굉장히 비슷한 기분이 들긴 합니다. 혹시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민성님하고 준호님인데 이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민성님 먼저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20년 동안
나를 보지 않고, 이 나무를 보지 않고, 자유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네. 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준호님, 혹시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 같은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무서워하는 종,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을 다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이제 마음과 생각들, 그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꿈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참 너무 그렇게 느꼈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로 가면은 사실 이거를 전혀 잘못 이해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일종의 언약적 신율주의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그렇게 가면은 완전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도달해야 될 점을 만들어 놓은 건 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될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거기에 못 미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지라도 그 뜨거운 고통스러움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분의 아들 된 신분에 걸맞는 그 추구와 그 삶과 새로운 소망과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 속에서 드리는 나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드님들, 하나님의 따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